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내 사랑 내 곁에 기본 연주 전주 부분을 좀 다뤄볼게요. 먼저 전체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. 먼저 첫 마디에 보시면은 요거를 약간 스래핑과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. 리듬 자체는 땅다다다 요그 리듬에도 잘 맞기 때문에 첫 부분에 G를 잡으시는데,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, 보통 G를 잡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멜로디를 치기 위해서는 손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 멜로디 진행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, 일단은 G라는 걸 형태를 너무 이렇게 틀을 딱 잡아버리시면 노는 손이 없으니까, 여기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손은 6번 줄 3플랫만 있으면 돼요. 왜냐면 5번 줄 안 치죠. 일단 너무 낮은 음이라. 그 다음에 1번 줄까지 칠 만큼 멜로디가 높지가 않아요, 이 곡에서는. 그러면 자, 6번 줄 3플랫 하나만 누르시고 6번 줄하고 4번 줄. 왜냐면 G는 어차피 4번, 3번, 2번이 개방현이니까 6번하고 4번 줄을 먼저 치세요. T하고 I로, I로. 그 다음에 치신 거 바로 I가 또 내려가서 2번 줄, 아, 3번 줄. 그 다음에 2번 줄. 그 다음에 엄지로 4번 줄 개방현 치시면서, 그 다음에 I로 다시 3번 줄 개방현 치시고 2번, 2플랫까지 햄머링. 자, 여기까지 햄머링이 되게 중요해요. 다시 이렇게 치시고 5번, 아니 6번, 4번 동시에 3번 줄, 2번 줄, 그 다음에 엄지로 4번 줄 개방현 치면서 2플랫 햄머링, 다시 I로 3번 치면서 개방현 2플랫 햄머링. 그 다음에 B마이너인데, B마이너도 코드야, 코드는 여기 아니고 여기선 B마이너 요렇게 잡아요. 요렇게 잡거나. 자, 근데 일단 뭐 그건 그걸 중요한 게 아니, 여기서는 일단 모양을 틀을 잡는 게 아니고 처음엔 요렇게 잡았다가 2번 손가락으로 5번 줄 리플레 누르시고 5번 줄하고 2번 줄 동시에 2번 줄 개방현 하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3플레 누르시면 2번 하고 이때 코드 모양을 잡아주는 거야. 그리고 3번 줄 E플랫, 4번 줄 개방현.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. 자, C가 됐죠. C를 잡고 C도 역시 이렇게 모양을 다 잡을 필요 없이 5번 줄 3플랫만 5번 줄하고 1번 줄 개방현 동시에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플랫, 다시 1번 줄 개방현, 다시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, 그리고 2번 줄 1플랫 하고 또 G로 돌아가면서 G를 6번 3플랫 누르시고 2번 줄 3플랫을 같이 누르세요. 이렇게 누르시고 멜로디 하고 엄지로 4번 줄 3번 줄 개방현, 그 다음에 D&F샵 그 반의 반마디씩이니까 잡으시고 6, 6, 3, 4, 3 6, 3, 4, 2 그렇죠. T, I, T, M 엄지, 검지, 엄지, 중지로.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. 세 번째 마디 보시면 E마이너 첫 번째 개방현 한 번만 6번 줄 치시고, 자 2번 줄 아니 3번 줄 한 2플랫부터 4플랫까지 슬라이딩 하는데 2번 줄과 동시에 치시는 거야. 치시고 엄지로 하시든 I로 하시든 3번 줄 치고 2번 줄 같은 멜로디가 됐죠. 그 다음에 다 뛰시고 E마이너니까 6번하고 2번 줄 1번 줄 2번 하고 박자대로 치시고 2번 줄 개방현 3번 주시면서 E플랫 다시 여기까지. 그렇죠. 그 다음에 4마디째 보시면 C를 잡으시고 여기서 C 모양을 잡아주셔야 돼요. 자 3번 아니 5번하고 3번을 동시에 치시고 4번 줄 엄지로 치시고 다시 또 3번을 치시고 치시면서 이 손을 떼어서 그대로 4번 줄 눌렀던 손을 떼어서 개방에 눌렀던 3번 줄 개방에서 2플랫까지 햄머링 하고 1번 줄 개방까지 2번 줄 개방까지 연결하는 거야. 그리고 D 잡으시고 D 애드 9 잡으시고 4번 3번 동시에 2번 줄 1번 줄
2번 주, 3번 주. 다시. 그렇죠. 자, 그렇게 되면 한번 쭉 한번 여기 네 마디 한번 연결해 볼게요. 다섯 마디는 첫 마디랑 똑같아요. 세 번, 거기도 똑같죠? 자, 일곱 마디째가 좀 달라지죠. 처음엔 똑같아요. 6번 E마이너니까 6번 줄 개방해 치고 E플랫에서 3번 줄 E플랫 4플랫까지 슬라이딩. 그리고 다시 엄지로 3번 줄 2번 줄 그다음 A7이라서 5번 줄하고 3번 줄 E플랫 누르시고 2번 줄 개방연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4번 줄 개방연 이렇게 하나만 누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C를 잡는데 C를 잡고 5번 4번 줄 동시에 3번 줄 개방연 그리고 다 두 개를 푸시고 3번 4번 개방연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 4플랫 하고 G로 돌아오고 6번 3번 동시에 치시고 4번 3번 그다음에 2번 3번 하시고 D를 잡으시고 4번 1번 치시고 3번 그 다음 1번 줄 개방연을 푸는 거야. 그리고 2번 3번 다시 이렇게. 자, 한번 쭉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전주법이 끝나겠죠. 자, 이것으로 전주 하고 간주 부분 또 똑같은데 이제 간주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고 스트럼이 나오겠죠. 바로 저 여린 가지로 넣어가니까 이렇게 하시면 전주법은 끝날 것 같습니다. 자, 전주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